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해 구호 기금이나 예비비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세입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아예 빚을 내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농어업인 수당이 신설돼 시행됩니다. 농민과 어민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 기존 농업복지 예산이 줄거나 삭감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부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관측되는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겨울이 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나마 힘이 되던 연탄 기부와 배달 봉사도 줄어 시름이 킨데 어려움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길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